네, 감사합니다. 근데 텐트가 개인 텐트가 아니죠? 그냥 큰 텐트예요? 가자. 빨리빨리 해야 또 빨리빨리 밥 먹지. 그래. 그럼 저는 저쪽에서 이거 지퍼를 다 이거를 바닥을 이거를 먼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기를 바닥을 하나씩 박아야 돼. 여기 야속하게 그늘이 하나가 없네. 아, 아까 그 연잎 몇 개 가져올 걸. 그늘. 어우, 더워. 그냥 빨개 먹고 싶다. 됐어? 잠깐, 종민이 어디 있냐? 안에 있어, 안에. 야, 더 죽은 거 아니야? 야, 이쯤 되면 사람이 산소 없어, 기억이 안 나. 소리는 내줘야 돼, 형. 알았어. 그래. 여기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너희들. 야, 무슨 전사처럼 이렇게. 그럼 하나씩 땡겨서 박아놔야 되니까. 네. 너무 좀 파묻어가. 어때요? 펼쳐서 해야지. 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볼 때. 이거를? 동민 오빠. 동민 오빠. 와, 여기 마이크가 뭐 문제 있나? 그럼 내가 좀 어쩔 수 없네. 무슨 일이야? 어? 나 안 보이는 거야? 가봐봐야 돼. 들어가면 독서실 있거든요. 독서실? 괜히? 독서실? 무슨 일이지? 왜 나만 불렀지? 뭐야? 아, 뭐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라면이지, 우리 무조건 라면. 무조건 라면. 훈계라면. 굴라면. 아, 라면. 계라면. 너 라면 먹어요. 맛있게. 우와, 대박. 와, 최고다. 와, 최고다. 앉으세요. 네. 라면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네. 김종민 씨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네. 주문하십니다. 어? 그냥 해주는 거야? 어, 진짜? 주문한 라면은 남김없이 먹어야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 단? 아, 단. 공짜는 아니고요. 아, 뭐 사 먹어야 돼요? 라면 천국에서는 네. 먹은 만큼. 네. 라면 값을 갚아야 합니다. 아, 어떻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지는 식사를 마친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조금 먹으면 조금 갚으면 되네요? 근데 이게 라면 값을 본인이 갚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빚도 다 다른 사람이 탕감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식사를 마친 뒤 게임을 해서 진 멤버가 나머지 멤버 목까지 전부 갚을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많이 시키면 내가 많이 치면 내가 다 갚아야 돼. 그러면 나는 조금 먹고 그것까지 다 갚으면 이러면 안 되지. 무조건 많이 먹어야죠. 원하시는 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뭐 다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예. 사실 깔끔하게 먹어야지. 나 해산물 쪽으로 갈까? 아, 고기 쪽으로 갈까? 등심 막, 부채살 막, 살치살 이쪽으로 갈까? 와, 미치겠네. 나 웬만한 건 다 먹어봤습니다. 진짜. 와, 거의 다 먹어봤어. 진짜 거의 다. 와, 미치겠다. 아, 해산물 들어갈 거면 요쪽 라면으로 좀 가주는 게 좋고, 해산물 들어갈 거면. 뭐, 다른 막, 재료도 막, 계란 이런 게 들어갈 거면은 약간 요쪽 라면으로 가면 되고. 아, 그리고 뭐, 고기나 이런 어떤 뭐 스테이크 위주로 하면 요쪽 라인으로 가면 되고. 아, 언제부터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너무 라면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다시 노랬어요. 라면 색깔처럼 진짜로. 진짜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약을 먹여줬어요. 건강하러 보약을 먹였는데 그때부터 라면을 3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초등학교 때 그래도 살이 많이 쪘었죠.
김종민 씨 라면 레시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니 나는 레시피 없어요. 난 다 넣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거기에다가 라면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요거 한 개 반.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그냥 비벼 먹을 거야. 1대1입니다. 고기 1, 이거 1. 가격 대비로 가겠습니다. 고기 일단 차돌도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안심 주시고요. 살치살, 부채살, 등심, 채끝까지. 이렇게 소쪽으로 할까? 다른 거 안 넣어도 되나? 아, 김치 드세요. 김치 안 줄 거예요? 주문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저 무슨 김치 먹어야 되지? 갓김치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갓김치! 묵은지 갓김치. 동치미 청각김치. 하나만 더 가져. 청각김치 빼고 그냥 파김치 해줄게요, 그러면. 고수! 고수 저렇게 먹어? 고수다. 고수 주세요. 고수 위에다 뿌려볼게. 와, 대박. 그것도 주시고, 파도 주시고. 나는 진짜 많이 안 시켰어요. 나는 사실 솔직하게 많이 안 시켰어요. 나는 진짜 인간적으로 시켰어요. 김종민 씨가 주문한 라면의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네. 김종민 씨가 주문한 라면의 가격은 10만 2,710원입니다. 라면에 10만 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어디 갔다 왔어요? 빨리 얘기해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와. 한 번 더 물어볼게. 어디 갔다 왔어? 야, 이게 다 준비돼 있는 거야? 왜 그래, 나한테? 지슐리 2kg 영화 봤어? 지금. 지금. 언제 이렇게 다 했대? 이때가 다 가야 돼. 한 번씩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있어. 오해 좀 얘기 좀 해줘. 오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오해를 얘기해달래. 오해를 얘기해봐, 빨리. 누가 얘기해? 오해를 얘기를 해봐. 애 형, 지금 봉 잡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들어서 봐봐. 야, 라비야! 라비야! 여기 잡고 있을게. 팬티 이쁘다. 라면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이거 세윤이 형 보고 싶네. 어떻게 먹으라고 진짜 알려줬을 텐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 랍스터도 굉장히 고단백질 음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야, 대신할게요, 대신. 저는 무조건. 누군지 몰라도 그래, 다 죽어보자. 본인이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갚지. 100%지. 게임이지. 아, 이거를 진짜 섞을까, 그냥 먹을까. 맛있게 들어가야지. 와, 86년. 와. 윤세윤 씨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주문한 라면은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죠. 내가 라면 막 세네 개씩 먹고 이러진 않거든. 나 그냥 클래식한 거 좋아해가지고 특히 요거랑 요즘에 요거 많이 먹습니다. 아, 이거 가끔 이거 먹으면 좋고. 수단만 애들 먹고 이것도 가끔 미치죠. 야, 이거 한번 꽂혀 있었는데. 야, 이거 양대산맥 다 있네. 나 이런 것도 좋아해. 끈적한 거. 이거 되게 좋아. 이거랑 저기 뭐야 참깨 그것도 좋아해요. 아, 이거 카레 좋아하고. 와, 이거 미쳐가지고 한번 진짜 이거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끓여달라면 끓여줘 이렇게. 네. 여섯 개. 네. 어떡하지? 지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내가 무슨 라면을 먹을지. 업계가 주목한다. 여기 딘딘이나 종민이 형.
이런 좀 다르다고 무게감이. 아. 나 1등 하고 싶어서 그래. 나 밀리기 싫어. 나 이런 걸로 나 이거 나 밀리기 싫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어 배가 쓰리다 이거. 아 못 고르겠어.